레몬즙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지난 영상 레몬즙의 불편한 진실 1편에서 요즘 엄청나게 유행인 이런 스틱 형태의 NFC 레몬즙은 제조 과정에서 최소 두 번의 고온 살균, 즉 가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레몬즙이 갖고 있는 여러 좋은 성분들이 거의 다 파괴된다. 그래서 100날 드셔봐야 SNS 혹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효과들은 절대로 체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대부분의 가공된 레몬즙은 제조 과정에서 팔팔 끓이기 때문에 기호식품일 뿐이지 절대로 건강을 위한 제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비가열, 끓이지 않은 레몬즙 제품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가열이 별로라고 했으니 비가열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무조건 좋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열 제품도 무늬만 비가열인 경우도 있어서인데 이번 시간 그 이유와 어떤 레몬즙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추천 제품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비가열 레몬즙인데 무늬만 비가열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미 가열 과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조 과정에서 별도의 가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비가열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가열 레몬즙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비가열이라는 뜻은 이 레몬즙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가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 제품에 사용된 레몬즙 원료가 비가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몬즙 원료가 가열인지 비가열인지 소비자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즉, 고온에서 팔팔 끓인 레몬즙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완제품을 만들 때 추가적인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비가열 레몬즙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제품들 특징이 있죠? 플라스틱 용구에 담겨져 있고요. 미량의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집에 있는 레몬즙 갖고 오셔서 확인하시고 충격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기 때문에 비가열 제품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진짜 좋은 레몬즙이네 이러시면 안 되시고요. 레몬즙 제품 고르실 때 비가열 제품을 고르시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하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 방법. 비가열 제품이면서 보관 방법에 냉장 보관하세요 혹은 냉동 보관하세요가 써 있어야 하고요. 비가열 제품이라고 하는데 보관 방법에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혹은 실온 보관하세요 라고 써 있으면 그 레몬즙은 진짜 비가열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품에 레몬 농축액이라고 써 있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죠. 주스류에 사용되는 농축액은 거의 대부분 가열하기 때문이고요.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좋은 성분은 파괴된다. 레몬즙을 구매하신다면 비가열 제품이면서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인지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농축액이 사용되었다면 고르지 마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레몬즙 하나 고르는데 이렇게 복잡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그래봐야 집까지게 레몬즙인데 그렇기 때문에 SNS나 TV에서 의사나 약사분들이 나와서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뭐 혹해서 구매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씩은 사지 마셔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 추천 제품은 올땡땡카의 100% 리얼 레몬즙 제품이 되겠습니다. 비가열 제품이면서 냉동 보관 제품이고요. 농축액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제품은 2024년 9월 현재 국내에 출시된 모든 레몬즙 100% 제품 중에 유일하게 비타민C 함량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드실 거면 이런 제품 드셔야죠. 냉동 제품이니까 드시기 전날 냉장실로 옮기셨다가 드시면 되시고요. 이거 광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사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건강기능식품 업계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레몬즙이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레몬즙 원료가 품귀일 정도로 자본력이 좀 있는 회사들이 유럽 쪽 레몬즙을 싹 쓸어다가 제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아이템이 한창 유행일 때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최대한 저렴하고 최대한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고온 살균 처리된 레몬즙을 런칭하고 엄청나게 건강에 좋은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올땡땡카 회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비가열 냉동 제품인데 그렇게 안 비싸죠? 저는 이 제품이 식품이라는 게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요,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 신념,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 기획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모셔오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